안녕하세요. 코칭 경영원의 고현숙 대표입니다. 오늘은 코칭에 대해서 지금 왜 코칭인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리더십에서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코칭 리더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대기업에서 또는 정부기관에서 학교에서조차도 지금 코칭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코치로서 그동안 한 10여 년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요새 사람들을 만나면은 요새 코칭이 뜨고 있다, 코칭이 대세다, 코칭이 트렌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칭이 하나의 어떤 지나가는 패션이라든지 트렌드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코칭이 대두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필연적인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기업체든 정부 기관이든 보면은 그 조직 체계가 이게 피라미드 형입니다. 즉 상층부는 적고 소수의 지도부가 이게 있고 그다음에 점점 밑으로 이제 삼각형의 구도를 해서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실행단위의 사람들이 많은 그런 피라미드 조직인데요. 그것은 그 조직 체계 자체가 우리 산업 사회의 그 유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산업사회에서는요, 그야말로 이제 그 머리를 쓰는 사람, 전략을 고민하는 사람은 소수이면 됐습니다. 그들이 아주 좋은 현명한 전략을 짜고 마치 수족처럼 다른 그 조직 구성원에게 시키면 그들은 실행을 일사불란하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조직 철학이 반영된 게 바로 그 피라미드형 위계 질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보가 제한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고급 정보는 아주 소수만이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식 정보 사회는요, 즉 정보는 넘쳐나고 지식은 금방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그 의사결정, 모든 현명한 결정을 소수만이 조직의 상층만이 한다는 거는 너무나 조직이 느릴 수밖에 없고 모든 경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사가 해답을 주는 시대가 아니라 부하들이 해답을 갖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해야 되는 시대이다.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형 조직이 아니라 수평 조직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칭이 바로 그런 정신에 입각하고 있어요. 왜? 코칭은 지시, 지도, 훈계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조력해 주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장 직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현장 직원에게 고객이 왔을 때 이렇게 응대해야 된다, 저렇게 응대해야 된다, 너는 그거를 나한테 가져와서 결제를 맡아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럴 때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냐? 너가 생각할 땐 고객이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 당신에게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느냐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답하면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게, 즉 부하 직원의 해답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바로 이제 코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모든 사람이 플레이어 선수가 돼야 되고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동기부여 시켜주는 게 바로 코칭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조직에서요, 과거의 상명하복, 위에서는 명령하고 밑에서는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워렌 베니스가 얘기했듯이 미래의 지도자는 코맨더, 명령자가 아니라 마치 지휘자가 돼야 된다, 또 코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재구애치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부하 직원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코칭 리더십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칭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 기본 어떤 스탠스랄까요? 접근법이라는 거는 지금 그 사람이 비록 부족해 보이지만, 즉, 내 똑똑한 상사가 보면 부하 직원은 상당히 부족해 보이잖아요.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미숙하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굉장한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끌어낼 때 그들은 정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이상의 그 밑에 숨겨져 있는 70% 이상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그럴 때만 그 사람은 진정한 동기를 갖게 된다라고 본 거예요. 왜? 사람들은 누구나 그 남의 시킴을 받아서 일하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어렸을 때 우리가 집에서 마당 한번 쓸어보려고 빗자루 들고 나서는데 뒤에서 부모님이 그 쳐다도 안 보고 야, 마당 쓸어라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갑자기 그 빗자루를 팽개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시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직접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
커미트먼트를 다짐을 받아내는 게 바로 코칭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지시받으면 수동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내 작품으로 만들어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직원들이나 후배들이나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정말 주말이고 뭐고 내가 밤새서라도 뭘 준비했던 거를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걸 한번 쳐다보면은 그때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아 이건 내 작품이야, 이건 우리 자신의 작품이야라는 그런 게 강력하게 작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접근법을 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